2014년 6월 벌써 5년 전인데요. 우리 꼼꼼이 연우가 태어났었죠. 네. 이렇게 작았던 아가 연우가 벌써 이렇게 컸습니다. 도경아씨! 도경아씨! 도경아님 셋이다! 저기서 생겨난 말이 도플갱어예요. 하영아, 오빠랑 가서 놀래? 연우야, 하영이랑 좀 놀아줘. 아빠 연우 밥해야 되니까 하영이랑 좀 놀아줘. 어, 뮤직이 나오자마자 그렇지, 그렇지. 엉덩이를 흔들어. 0.1초 만에 나오는데. 아, 저거는 그 선천적인 거더라고요. 아이고, 어떡해. 아, 저거. 아, 눈 뜨자마자. 어, 좋아, 좋아요. 아니, 장준 씨 그냥 같이 행사 다녀도 되겠어요. 아, 뭐 가족. 네, 예, 색소폰 있고 옆에 지금 댄서가 있습니다. 어, 난리다. 난리납니다. 뭐가 지금 난 그래요? 저러고 있는데 방에서 자고 있는 장윤정은 뭐 하는 사람인가? 오, 대단한데요. 집에서도 네. 공연을 해야 되는. 다시 밥하러 가신 거예요? 연우야. 엄마 깨워. 엄마? 어. 엄마 있어? 아, 이게 엄마가 있는데. 어머. 아, 몰랐구나. 아, 이게 다반사예요. 아. 자고 있는데 들어오는 게. 엄마. 엄마. 좀 이따가 나갈래 아니면 지금 나갈래? 어머, 저렇게 스윗하게요? 아, 저희 아들이. 어떡해? 어쩜 저렇게 아빠를 닮았니? 엄마 팔 좀 주물러줘. 알겠어. 엄마 팔 주물러주는 거예요? 오늘 한두 번 해본 소식 아닌데? 아, 우선은 나 힘 많이 세졌지? 엄청 세졌는데? 여기도 아프지? 아버지하느라 연우야 진짜 힘세다. 아이, 저는 됐어 이제. 아, 효자네. 엄마 팔 잡아서 인내켜줘. 잘 봐. 근데 좀 팔 빠질지도 모르니까 좀 천천히 해줄게. 힘은 세지만. 어떻게 말도 잘해. 말을 저렇게 이쁘게.